영남알프스 억새 트레킹을 간다고요. 예, 오늘은 억새가 황금빛 물결을 이루는 영남알프스 간월제 신불산 트레킹을 왔습니다. 베네일 공영 주차장은 상당히 넓은데 유명하다 보니까 아침 일찍 주차장도 꽉 차 있고 하산 시간에는 도로변까지 차가 줄지어 주차돼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김밥과 오뎅을 판매하고 있네요. 이곳에서 아침형 간식을 먹고 가면 좋겠는데요. 베네일 공영 주차장 바로 앞에 간월제 신불산 등산로 입구라고 적혀 있으며 사슴농장 입구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일단 정지라고 쓰여있는 바를 지나 올라갑니다.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 이용자 안전수칙을 잠시 보고 진행합니다. 간월제로 오르는 코스는 여러 길이 있는데요. 베네이 공영주차장에서 시작하는 코스는 인도로 돼있어서 어려움 없이 약 6km의 인도길을 따라 누구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간월제까지는 완만한 자갈길이 이어지는데요. 비포장길이지만 경사가 완만하여 산행에 익숙지 않더라도 무리 없이 오를 수 있으며 차량은 진입할 수 없고 도보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간월산에 오른 다음 간월제와 신불산 영축산까지 진행하려 하였지만 짙은 안개로 신불산 정상에서 원점회귀하는 코스로 진행하였습니다. 영남알프스는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과 청도군 운문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의 높이 1000m 이상 되는 7개의 산군으로 가지산, 운문산천 황산신불 산영축산, 고원산, 간월산 등 7개 산군이 유럽의 알프스처럼 아름답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간월제 올라가는 길목에 이정표가 틈틈이 나와서 어느 지점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멋진 산봉우리를 보면서 올라가니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어서 신비감도 있습니다. 계속 걷다 보니 저기 멀리 멋진 간월제와 안개 속 신불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간월대피소에 도착합니다. 약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깨끗한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남알프스의 관문 간월제입니다. 신불산과 간월산 두 형제봉 사이의 갈마처럼 잘록한 간월제 마루는 영남알프스의 관문으로 이 왕고개를 선인들은 왕방제 또는 왕뱅이 억새만디라 불렀는데 단물처럼 일렁이는 5만 평의 억새밭은 백악기 시대 공룡들의 놀이터이자 호랑이 표범과 같은 맹수들의 천국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간월산으로 진행합니다. 간월제 휴게소 뒤쪽으로 보이는 산이 간월산입니다. 간월제 휴게소를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억새가 황금빛 물결을 이루는 간월제는 등산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인데요. 등산객들은 가을의 정취를 눈으로 담으며 컵라면이라는 산행의 또 다른 재미를 만끽하기 위해 간월제 휴게소에서 억새철에는 컵라면 하나 사기 위해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억새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자라는 벽과의 여러 해살잎으로 억새는 불이 난 자리에서 잘 자라며 가을에 물이 지어 피는 꽃이 상당히 멋있어서 억새로 유명한 곳인 광주 서창, 울주 간월제, 정선 민둥산, 서울 하늘공원, 합천 황매산 등에서는 해마다 억새 축제를 벌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계단과 암릉을 지나서 드디어 간월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인증샷을 찍으려는 많은 등산객들로 정상은 전쟁터입니다. 간월산은 1540년 전에 이산기슭의 간월산이라는 사찰이 있어 간월산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제 간월제로 내려갑니다. 바람도 쉬어간다는 억새가 유명한 간월제입니다. 간월제 풍경은 어느 방향에서 봐도 멋진 것 같습니다.
간헐재는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간헐재는 간헐산과 신불산 사이에 펼쳐져 있는 공원입니다. 간헐재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해질녘이라고 합니다. 서쪽 능선으로 해가 저무는 순간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을 연출한다고 하네요. 간헐재는 삶의 길이기도 했는데요. 베네골 주민, 울산 소금장수, 언양, 소장수 등 장군들이 줄을 지어 넘었고 지월이면 간헐재에 올라 억새를 베어 소 질매에 지우고 지게에 한 짐씩 지고 내려와 억새 지붕을 이었다고 합니다. 신불산 올라가는 나무데크 계단에서 바라본 간헐재와 간헐산이 최고의 절경을 뽐내고 있습니다. 데크 계단을 따라 신불산으로 진행합니다. 간헐재까지는 완만한 길을 쉽게 왔지만 신불산 정상 가는 길은 쉽지가 않는데요. 간헐재에는 등산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데 신불산 올라가는 나무데크 계단길은 한산합니다. 이를 돌아보면 경치는 좋지만 신불산 가는 길은 오르막길의 연속입니다. 나무 계단과 가파른 길이 나옵니다. 신불산까지 0.9km 이정표를 만나고 바로 위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올라갈수록 더 멋진 경치가 펼쳐지는 곳인데 오늘은 안개로 전혀 조망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중간중간 돌길이 있습니다. 신불산 도착 500m 지점입니다. 전망대에서 신불산과 영축산도 조망되는 곳인데 안개 때문에 한치 앞이 안 보이네요. 저 멀리 신불산 정상이 보입니다. 신불산은 신과 부처가 있는 산이라는 의미로 이 지역에서는 신성한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돌탑이 무너져버렸습니다. 빨리 복원해야겠네요. 신불산에서 영축산까지 진행하려 하였지만 짙은 안개로 아쉬움을 뒤로하고 간헐재로 먼저 매기합니다. 신불산 정상에서 내려와 도착한 전망대인데요. 이제 안개가 조금씩 걷히면서 간헐재, 간헐산 등 영남 알프스 산맥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안개가 걷히면서 신비감도 더해집니다.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감상하게 되는 간헐재 절경입니다. 정말 멋지네요. 억새와 갈대는 비슷하게 생겨서 은근히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갈대는 꽃색이 고동색이나 갈색을 띠고 있지만 억새는 꽃색이 은빛이나 흰빛을 띈다고 하며 갈대는 습지에서 자라는 반면 억새는 산 능선 등의 고지에서 자란다고 하네요. 갈대는 잎의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반면에 억새는 잎의 가운데 하얀 줄무늬가 있으므로 비슷하게 생겨서 은근히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차이점이 꽤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영남알프스 간헐산 신불산 억새 트레킹을 해보았습니다. 저 멀리 영남알프스의 간헐재, 신불평원, 사자평원들이 그리워지는 이 계절에 이 가을이 다 가기 전 영남알프스를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이 가을 가기 전 꼭 은빛 억새에 취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